안녕하세요. 오늘은 122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를 쓰죠.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뭐 시인은 아니지만은 어디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써 올려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이제 시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은 많은 이제 시를 쓰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시를 알게 되면 시를 또 잘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시를 모를 때 썼던 그 시가 명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좀 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이 한국인의 성시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신규호 씨라고 하는 신규호 씨가 이제 이걸 그 일제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쭉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시를 썼던 물론 이름도 있는 분 있지만은 무명의 시인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신규호 교수는 현역 중견 시인으로서 동국대 국문학과 단국대 대학원을 거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에 있으며 박목월 시인의 추천을 받아 1966년 현대문학지에 시 탄을 발표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 창작과 시론 연구에 전념해 오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성도들이 썼던 그런 이 명시를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개한 그 해설집이죠. 이 앞에 이제 나온 그 책, 이 책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걸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기독교는 신앙을 통해 영혼 구원 이외에도 정치, 경제, 교육, 문학, 예술, 사상, 사회 등 우리 근대 문학의 발전의 전반에 걸쳐서 실로 주체적인 견인찬 노릇을 함으로써 조선조 후기부터 고한말의 격동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6.25 사변의 민족적 참화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민족의 순환사를 극복해내는데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1980년대 시점에 서서 민족사 5000년을 조감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는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떤 정신으로 어떤 사상에 주로 의지하여 무엇을 목표로 역사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민족사적 자각이 시급히 요청되는 오늘이기도 하다. 파란만장한 근대사를 거치는 동안 동양 삼국 중에서 전통적인 정신문화의 뿌리 뽑힘이 가장 극심했던 한반도,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정착한 기독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앞으로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한국 기독교 민족사 소명의식에 눈떠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 과거 현재 모습을 재치있게 종합 체계 있게 종합 분석하여 그 진면목을 밝혀내므로써 그것을 토대로 다가올 민족사적인 미래의 설계도 가능해지게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과업은 너무도 중대하고 엄청난 일이어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각 분야에서 그 방면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 가지씩 착실한 기초작업을 이루게 나감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갖고 특히 이 땅에 기독교가 낳은 기독교 문학 관심을 기울여 온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엮어낸 신규 시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엮어진 기독교 시가들은 그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모은 작품들로 이는 신구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한국 기독교 200년에 낳은 한국 기독교 시 문학의 총결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누락하고 보충한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대별로 광범위하게 이만큼 자료를 수집 발굴해 낸 바가 아직 없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의 이유는 실로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실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전문가적인 시인이 아닌 평신도, 목회자, 사제 등이
그들의 뜨거운 신앙생활 속에서 지은 것으로서 신문, 잡지, 설교집, 일기문, 서간문, 전기 등에 실려 여러 가지 흩어진 채 파묻혀서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우리 기독교 문학의 값진 유산들인 것이다. 한국 기독교 문학은 이런 이 작품의 토대가 되어 꽃핀 것으로서 그 속에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고난의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의 눈물어린 뜨거운 신앙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온 바 그 구체적인 실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뭐 시를 뭐 이렇게 작정해서 쓰겠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일기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 산문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엮어졌다. 이 책은 문학서로서 신학적 입장을 떠나 신구교를 구별하지 않고 시대순에 의해 역대 현대인의 생활 감정과 언어적 감과 거리가 먼 초기 천주교 가사 작품만은 마지막 부록으로 담아서 두었다. 두 번째는 18세기 후반에 나오기 시작한 초기 천주교 가사로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 이르기까지 잊혀진 작품들을 주로 위주로 엮었다. 세 번째는 이번 새로 발굴된 시인인 이용도, 문희호 두 분과 이광수 작품 별도로 독립시켜 소시집 형식으로 묶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별하게 예전에 뭐 2단으로 정제를 했기 때문에 소외돼 있었는데 이걸 특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안에 이용도 목사 그 시를 읽어보면 정말 비장하고 그런 뜨거운 열정적으로 예수를 사랑했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 시단의 작고 시인인 및 현역 시인들의 작품이나 자료는 그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그 중에 극히 일부 시인만을 편저자 나름대로 가르 뽑아 한두 편씩 골라 신었다. 지금 현존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쉽게 대할 수 있도록 원작의 한자어는 되도록 한글로 고쳐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들은 모두 현대 맞춤법에 맞게 바로 잡아서 기술했다. 작품들은 전체 모두 12부로 나누었는데요. 1부에는 개신교 전례 후에 나온 찬송과 가사 및 개화 애국가류 등 기독교 신시를 실었고 2부에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 민족신앙시로서의 기독교 근대시를 그리고 6부는 추는 이광수 씨가 중 기독교적인 경향의 작품을 모았고 제7부에서는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여까지 80여 편의 유고시를 일기문과 서간문 속에 남긴 이용도의 기도시를 8부에는 조국 광복과 6.25 사변을 전후한 무려 격동기의 기도시를 실었다. 제9부에는 1950년대부터 6.25를 겪으면서 기독교 산문을 시를 남긴 문희호의 작품들을 모아 실었고 제10부에는 시단 중심으로 이미 작고하였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적인 일부 시인들의 작품 중 기독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들을 선정한 데 모았다. 그리고 11부에서는 한국 기독교 시문학의 첫 효시인 초기 천주교 가사 및 편을 소개함으로써 역사적 고찰의 참고가 되게 하였다. 제12부에는 부록으로 한국 기독교 시문학 서서를 실었다. 제1부 찬송과 가사 및 기독교 신시 우리나라 찬송 가사인 찬미가 1892년 찬양가 1894년 그리고 찬성가 1895년 등에 실려있는 가사 중 한국인이 지은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만을 선정하여 실었으며 그 외에 독립신문 협성회보 경향신문 소년지 등 19세기 말 1910년대에 나온 각종 신문잡지류에 실린 기독교 신시를 모았다. 제2부는 2부부터 5부는 민족신앙시로서 기독교적 근대시를 실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3.1운동에 무자비한 탄압당한 이후에 한국 기독교는 개화 애국운동에서 보다 성숙된 민족신앙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한가닥 걸었던 독립의 희망마저 꺾인 채 절망에 빠졌던 1920년대 그리고 일제 탄압이 노골화되어서 가던 1930년대 한국 기독교는 민족 신앙을 확립함으로써 참신앙의 기도의 힘으로 조국의 비운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쳤으니 그 결과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 시의 모습도 주로 개화 애국을 기원하였던 경지에서 벗어나 구원과 찬미의 기도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했다.
세 번째는 6부 춘원의 이강수 기독교시 1920년 30년대 주로 발표됐던 춘원의 기독교적 시만을 뽑아 따로 뽑아 실험으로써 기독교가 춘원의 문학 작품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했다. 제4부에는 제7부 이용도의 기도시 한국 기독교계의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여까지 불타는 신앙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던 이용도 목사가 그의 일기문과 서간문을 모두 80여 편의 주옥같은 작품을 남겨놓았음을 이 책의 편제자인 신규호 시인이 처음으로 발굴하여 그중 20여 편만 골라서 여기 별도 소시집으로 엮은 것이다. 이용도 시인은 그가 신앙에만 몰두한 나머지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시단에 선보인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피를 토하듯 써놓은 일기문, 서간문 속에 제목도 없이 지어놓은 것들로 대부분이다. 이용도의 시관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제목 없이 그냥 자기의 신앙관을 갖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정말 피를 토하듯이 적은 그런 시가 있습니다. 굉장한 이제 감동을 주게 되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 다섯 번째는 8부의 예술적인 신앙시로서 기독교 현대시 조국 광복과 6.25 사변이라는 현대 격동 속에서 한국 기도는 사상의 대결과 그로 말미암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초토화된 조국의 운명을 부여안고 하늘에 이 민족의 앞날을 기원하는 가운데 성장을 위한 커다란 전환기를 맞는다. 이 시기에 나온 기독교 시는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처절함과 비장함을 기원과 함께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6번 9부에서는 이 이후의 기독교 산문시 그의 시는 스타일이 전통적인 시 형식을 밟지 않고 산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성서의 토대를 둔 조사법도 매우 독특하고 비유와 상징도 개성적인 것이로 주목이 된다. 제7번 10부에서는 작고 시인 및 현역 시인들의 기독교적인 예술 시 및 신앙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단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적인 시인들을 가운데 편지어자 나름대로 일부 시인만을 선정하여 그들의 시 한두 편씩을 모아 소개함으로써 고도의 예술적 수준에 이른 현대 시 속의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 소재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되고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게 하였다. 작고 시인과 원로 시인들을 제외하고는 가나다 순으로 엮어놨다. 제11부에는 초기 천주교 가사인 교리시가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후 170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천주교 가사 작품 중 천주공경가 등 몇 편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기독교 시가 문학적인 첫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홉 번째는 제12부 부록에 여태까지 개정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한국 기독교 시문학에 관한 편저자의 논문을 실음으로써 한국 기독교 시문학사의 사적 맥락의 그 개념을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제가 그때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시를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뭐 시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이 책을 하나 이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관심이 있어서 보냈더니 책이 왔어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를 생각하고 또 시를 이렇게 접하고자 하는 쓰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 나름대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시를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후일에 참 내가 이런 시를 썼나 하는 그런